3.1절 집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실 테고,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음용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서명대 주변으로 몰려들면 체증돼서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땐 다 처벌을 받게 되니까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 말고는 그걸 유지해 주시고요. 그래서 어떤 체증돼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, 그리고 아마 경찰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테지만은 우리가 뭐 일시 형태로 많이 할 텐데 충분히 그를 유지하십시오. 제 생각에는 그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서울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충분한 그를 유지해 주시고, 일단 기자회견장 근처에는 일정 그를 유지하시고 따로 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분당치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장 그 책임자가 도소를 해야 되겠지만, 하여튼 그 좌파들이 분당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,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인근에 경찰이 있을 겁니다. 경찰에게 즉시 연락해서 이 사람을 그 집회 현장에서 배제해달라고 집회 방해하고 신고를 하셔가지고 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, 우리가 절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아마 우리가 150개 정도의 그 집회 장소가 있으면 경찰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. 아마 그렇게 하지 그랬지만 그 좌파들도 그런 식의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, 그 부분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기자회견 책임자 한 분하고 그다음 그 주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어떤 방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그리고 지원팀이 있으니까 종합 지원팀에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.